좋아요. 어우 더러. 이 더러운 조화를 빗질을 해서 환골탈태 시키겠습니다. 조화가 지금도 이쁘긴 한데 빗질을 해서 더 이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털이 생하지 않게 하이포닉 미스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화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일단 먼저 하이포닉을 착착착착 풀려서 착착착착착착착착 풀려서 털에 윤기를 나게. 아, 좋아하는 애들은 언제 다 하려나? 제가 해볼까? 먼저 부드러운 마단으로 잡, 더러운 잡털들을 다 정리하자. 먼지들과 잡털들을. 우리 좋아, 표정이 왜 이래? 표정이 왜 이래?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표정을 좀 붙이고 있어요, 우리 좋아. 더러운 것도 빼야 돼. 너 진짜 일반적으로 아니 개적으로 너무 더러워. 어? 손님들이 보면은 구독자분들 보면 놀랄 거야. 너 보면은 더러워도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더러워도 되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더럽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할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너무 삐지지 말라고. 뽀뽀도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한 번 더. 미스타임. 빛을 바꿨죠. 슬리커입니다. 이걸로 이제 죽은 털들과 잡털들을 다 빼줄 거예요. 아버지 죽이겠다. 표정이 하기 싫어가지고. 이 나뭇잎은 언제 떨어지냐 이런 것들은. 끝났나? 저 얼마나 더 빼야 이제 다 빠지는 거야? 얼굴 좀 하자. 얼굴 쪽 조심히. 어, 좋아요, 좋아요. 얼굴에 내 얼굴 해야 돼. 좋아요. 앉아. 좀 앉아. 보이자. 좀 보이자. 너무 더러워서 그래. 자, 이제 거의 마무리는 되어 가는데. 에어탱크를 한번 싸서 볼륨을 좀 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심히. 에어탱크를 할 때는, 이거 기다려. 에어탱크를 할 때는 애가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빠지거나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줄을 꼭 해야 됩니다. 좋아요. 아예 안전을 위해서 목줄을 꼭 해야 되니까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미스 한 번 더 풀리고. 이뻐졌네. 좋아. 싫어. 좀만 하면 끝난다. 같은 강아지예요. 아까 전 그 똥개랑. 같은 강아지입니다. 이뻐졌네요. 아이씨. 예, 빗질만 해도 이렇게 개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이뻐졌네요. 털도 엄청 부드러워지고. 하이포닉 미스트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제 놀아? 다 끝났어? 좋아는 끝났다? 일단 좋아는? 끝났다. 다른 애들은 어떻게 다 하죠? 너희들도 더러우니까 이제 깨끗해지자. 좋아만큼 깨끗해져야 돼. 그치? 신났어? 좋아. 우리 1항이 오기 료. 더러워. 깨끗해지자. 우리 1항이는 어떻게 이렇게 얌전히 잘했냐? 미안아. 1항이 이뻐지자. 좋아, 오기. 1항이 료? 료? 료, 우리 료. 좋아, 좋아요. 좋아, 얼굴 좀 보자. 좋아. 좋아, 아유, 좋아, 아이, 좋아. 자, 이제 나가서 놀아라. 애들아, 이리 와. 나가서 놀아라. 아유, 빛이라 너 고생했다. 나가. 나가라. 나가, 나가. 즐겁게 놀아. 깨끗하게 놀아. 깨끗하게 놀았으면 좋겠다. 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려.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빗질을 해봐야 소용이 없죠? 누구야? 우리 좋아야? 아유, 좋아. 아유, 좋아라. 아유, 좋아라. 1항이도 좋아. 아유, 1항아. 아유, 1항아. 응, 물 먹다가 살에 걸렸어. 이놈의 새끼야, 더러워져가지고. 오가. 우리 오기. 오, 근데 시커매졌네. 머피의 법칙이죠. 차 세차한 다음 날은 비가 오듯이 강아지를 씻기거나 빗질한 날, 다음 날은 눈이나 비가 옵니다.